아니 우주에 1년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지구는 80년이 흘렀다니 참 어이없네. 그 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건 아빠! 이분이 내 아들이라는 거다. 뭐 안 좋은 일 있어요? 뭐 이렇게 궁시렁거려요? 아니야 앉아 그냥. 혼자 한 거야. 아니 아빠 오늘 생일인데. 그렇지. 생일 파티 해야지. 아이 나이가 몇인데 생일 파티를 해. 내년이 120번째 생일이니까 그때 파티하자. 저 오늘 내일이에요. 내년에도 제가 여기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. 아유 얼른 파티하자. 아니 근데 우리 아들 성범이가 케이크 사오기로 했는데 어디 간 거야? 생일 축하합니다. 꽂았어요. 아이고. 아이 뭐 이런 걸 다 준비했어. 아이 불어요. 아 조가 너무 많어. 내가 같이 부를게. 아유 괜찮니? 다녀오세요. 아 스팅하네. 괜찮아요. 할아버지 축하해요. 아유, 아버지 괜찮니? 괜찮아요? 아빠 생일날이 내 제삿날이 될 뻔해. 아빠 만수무강하세요. 만수무강은 우리 아들이 해야 될 것 같아. 자 이제 케이크 줘야죠. 자 우리 케이크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.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. 어디 할아버지 얼굴에다가 생크림을 발라. 너 안 되겠어. 너 엎드려 뻗쳐 일로 와. 엎드려 뻗쳐. 아이 뭘 엎드려 뻗쳐. 오늘같이 좋은 날. 그렇죠. 오늘 그리고 손님도 오기로 했어. 에? 누가요? 손님. 그러니까 내 친척 여동생. 친척 여동생이 아직도 살아있어요? 그러니까 나도 여기 와서 알게 됐는데 네. 족보가 좀 꼬였어. 어떻게 되는데요?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의 사돈의 팔촌의 둘째 처형의 셋째 동서의 넷째 아들의 막내딸이야. 그 정도면 남 아니에요? 남이라니! 우리 아들한테는 고모고 우리 손주한테는 할머니야.